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대요. 그래서 형아들을 보는데 형아들한테 니네 축구하느라 힘들었겠다. 아줌마가 햄버거 하나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? 이랬더니 형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대요.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. 막 형아들하고 햄버거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형들이 햄버거를 다 먹어갈 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나 사실 아까 니네 노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놀더라. 근데 나 아까 봤다?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형아는 햄버거를 내놓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한 형아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대요. 걔 로봇 딸이라서 안 아파요. 걔 로봇 딸이라서 안 아파요.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딱 들고 옆에서 뭐? 한 거예요. 그때 형아 아줌마 왜 그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걔도 물론 아프진 않았을 거야. 하지만 놀랐을 거야.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. 니네가 내일 학교에 간다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줘. 그러면 너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도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야. 형아들이 다음날 학교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미안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거든요. 그리고 더 이상 형한테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.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형아들이 6학년 동안 편하게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. 죄송해요. 제 말이 길었네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달리기를 한다 쳤을 때 나 혼자만 죽어라 달린다면 1등이겠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달린다면 모두가 1등이겠죠. 나 혼자 죽고 살기로 달리는 게 아니고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세진이가 박찬호 씨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옛날부터. 우리 세진군을 우리 땡큐에 정식으로 초청을 할 거예요. 초청을 해서 그때 2부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자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여러분 짧게 개인기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? 개인기. 요거. 갑자기 근데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개인기를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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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사명감을 개그맨의 사명감을 띄고 제가 성대모사로 하겠습니다. 흥부가 탤런트 이성균 씨, 놀부가 탤런트 주현 선생님, 흥부의 첫째 아들은 오광록 씨, 둘째 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, 제비가 유해진입니다. 흥부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놀부에게 쌀을 얻으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성균 흥부가 이렇게 얘기하죠. 아 형님 제가 쌀이 없는데 쌀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얘기하자 주현 놀부가 이렇게 얘기하죠. 야 읍소 자식아 야 난 땅 파면 쌀 나온 자식아 굶어 자식아 그냥. 한 소리들은 이성균 흥부가 집에 와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. 아, 형님이 쌀이 없더래서 야 오늘도 굶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자 첫째 아들 오강록이 실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. 또 굶는구나. 둘째 아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.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흥부가 제비를 고쳐주죠. 유해진 제비가 이렇게 얘기하죠.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당신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. 최기섭씨 네.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.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아니면 요즘 안 행복한 사람이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. 한 분, 두 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저 남자분 안 행복하다고 이렇게 손 드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안 행복한 것 같으세요?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있어서 좀 안 행복.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? 가수요. 가수요? 네. 노래 잘 부르세요? 아니요. 네? 아니요. 아니요. 어. 잠깐만요. 아니, 잘한다고 해요. 개그맨 되고 싶은 거예요? 가수 되고 싶은 거예요? 가수가 되고 싶은 건데. 근데 노래는? 잘 못해요.